잠꼬대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나요? 자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라며 알 수 없는 중얼거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잠꼬대라고 하죠. 잠은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고 근육활동이 감소되는 1단계, 체온이 떨어지고 뇌파가 느려지는 2단계, 호흡과 심장박동이 느려지고 회복이 시작되는 3단계, 여기까지 단계를 비렘수면이라고 하며 눈동자가 움직이고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계를 렘수면이라고 합니다. 렘수면 단계에서 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나 정보를 무작위로 재생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꿈입니다. 뇌가 기억이나 정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말을 하는 기억이나 정보를 정리하는 순간 가끔 착각해 실제로도 말을 하라고 명령하곤 합니다. 그럼 우리는 잠을 자던 중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잠꼬대입니다. 잠꼬대는 비렘수면 단계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비렘수면이라 할지라도 뇌는 약간 깨어있는 상태로 있는데 이때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이 갑자기 활성화되면 잠꼬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이 있거나 같은 무의미한 감탄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잠꼬대를 하면 속마음이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꼬대는 내가 느낀 감정이나 최근에 경험했던 것, 평소의 말투가 반영될 순 있지만 비유하자면 뇌의 착각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속마음이 나온 것이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크게 소리치거나 욕을 하거나 또박또박 말을 하거나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잠꼬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큰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불안하거나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뇌가 평소보다 더 많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잠꼬대는 큰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아주 위험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결국 깊은 잠을 자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면에 의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런 잠꼬대가 자주 발생할 경우 환경을 개선하거나 카페인을 피하고 잠자기 전 스마트폰을 줄여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